6월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6월달에 심을 수 있는 7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모종이 아닌 심지어 씨앗으로 6월달에 파종할 수 있는 텃밭작물 20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작물을 단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파인데요. 대파는 보통 이렇게 조선대파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외대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대파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씨앗 적기표를 보시게 되면 이른 봄뿐만 아니라 6월달에도 이렇게 씨앗 파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사실상 전문 농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씨앗 파종할 수 있지만 보통은 9월 초까지는 씨앗 파종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작물로 들깨인데요. 6월달에 씨앗으로 파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이렇게 6월달에 씨앗 파종을 하고, 그리고 옮겨 심기는 7월달에 해주면 되니까요. 장마가 오기 전에 씨앗 파종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6월달에 들깨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잎들깨 전용 씨앗을 파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깻잎뿐만 아니라 들깨와 들기름을 수확할 목적으로 6월 씨앗 파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씨앗처럼, 깻잎보다는 들깨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구입하셔가지고 심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참깨인데요. 참깨하면 보통 5월달에만 심을 수 있는 그리고 5월달을 대표하는 작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중순에도 이렇게 씨앗 파종이 가능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텃밭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 씨앗 파종한 시기라고 한다면 6월 말, 6월 25일날 씨앗 파종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추와 함께 많이 심어주는 치커리인데요. 치커리 적기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씨앗 파종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상추는 더위에 아주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치커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추보다는 조금 더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6월달에 이렇게 치커리 씨앗을 파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콩과 작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6월달에 심는 콩과 작물 하면 서리태가 있는데 서리태 씨앗이 없는 상태예요. 올해에는 새로운 서리태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서리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쥐누니콩 봉투를 보여드리고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쥐누니콩과 서리태 파종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5월 중순부터도 씨앗 파종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6월 초에서 6월 중순 정도에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리가 늦게 내리기 때문에 6월 초에서 6월 말까지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쥐누니콩뿐만 아니라 서리태 또한 동일하게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되니까요. 같은 날이 쥐누니콩과 서리태를 함께 심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서리태는 많이 텃밭에 심어주시는데 이 쥐누니콩, 약콩은 많이 심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배 과정 그리고 재배 기간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쥐누니콩을 심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심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서리태도 물론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이 쥐누니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양가가 풍부하다 보니까 한 방에서 약으로 쓸 정도예요. 그리고 덩쿨이 나오고 재료종이기 때문에 서리태 못지않게 맛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녹두인데요. 녹두 또한 이렇게 빠르면 4월 중순부터 늦게는 6월 초까지도 씨앗 파종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 농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6월 초가 아닌 6월 중순까지도 씨앗 파종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리태와 함께 6월을 대표하는 콩과 작물이죠. 바로 팥인데요. 팥의 경우에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중순이 적기이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리가 늦게 내리다 보니까 좀더 늦게 씨앗 파종 가능해서 6월 말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6월달에 무조건 심어야 되는 콩과 작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주콩, 백태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메주를 집집마다 직접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리태에 비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인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주는 물론이고 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메주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잊지 않고 매 6월달에 심어주고 계시거든요.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는 5월 말부터 그리고 6월 중순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6월달에 심는 콩과 작물이 아니라 6월달에 수확을 진행하는 콩과 작물이 있죠. 바로 완두콩인데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씨앗을 직접 최종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른 봄, 어찌 보면 콩과 작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심는 이 완두콩 씨앗을 6월달에
빈밭이 있다고 한다면 심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직접 이 완두콩을 6월 달에 씨앗파 종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싹도 잘 나오고 심지어 꽃도 피었는데 이후에 생육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꽃이 피고 진 이후에 꽃투리는 달릴 수 있지만 꽃투리에 완두콩이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콩과작물이라 하더라도 적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6월 달에 콩과작물을 심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콩과작물 위주로 꼭 씨앗파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공심채라는 고온다습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텃밭작물인데요. 보통 공심채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 그런 작물입니다. 공심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줄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 씨앗 봉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줄기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개인적으로 초보 텃밭지기 분들한테 그리고 작은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서리 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확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병충해가 없다 보니까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참 좋은 그런 텃밭 작물입니다. 사실 공심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씨앗 파종하는 적기 작물이 아니에요. 지금 적기표를 보시게 되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씨앗 파종을 진행해줘야 되는 텃밭 작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씨앗파종 할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워낙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6월 달에 심어도 충분한 양의 이 공임채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수확하실 때 잎을 4장에서 5장 정도 남겨두고선 수확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수확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원줄기와 잎 사이에서 겨순이 나와서 겨순을 또다시 수확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 봄이 아닌 이렇게 6월 달에 심어도 상관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공심채 자체가 고온 다습한 기온을 상당히 좋아하는 텃밭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씨앗 파종하고 곧 있을 장마 기간을 거치게 되면 폭풍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 적기표만을 보고선 씨앗을 파종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긴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적겨자인데요. 적겨자는 보통 상추 모종 심을 때 함께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씨앗 파종할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3월부터 9월까지 어찌 보면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씨앗 파종 가능한 쌈채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쥐어채 같은 경우에는 적겨자와 그리고 청색 잎을 가지고 있는 청겨자가 있거든요. 기호에 맞게 적겨자, 청겨자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6월달에도 언제든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적겨자만큼이나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 씨앗 파종할 수 있는 열무인데요. 열무 적기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른 봄, 4월이나 5월 초에 씨앗 파종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6월 달에도 씨앗 파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4월 달과 6월 달에만 씨앗 파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계속해서 씨앗 파종할 수 있으니까요. 텃밭 빈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무 씨앗을 파종해 주시게 되면 계절별 각기 다른 열무의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열무와 함께 심어주면 참 좋을 만한 텃밭 작물이 있죠. 매번 같이 소개하는 텃밭 작물인 것 같아요.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얼갈이 배추 또한 이렇게 노지에서 5월에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씨앗 파종할 수가 있어요. 재배 기간도 열무와 비슷하고, 그리고 5월 이후에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나비가 아득해서 청벌레 피해가 있는 것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열무와 함께 재배하기 딱 좋은 그런 텃밭 작물입니다. 다음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또한 아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곤 언제든 씨앗 파종할 수 있는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중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중 재배가 가능한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주신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와 반대로 가을에만 씨앗 파종할 수 있는 월동 전용 시금치 씨앗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적기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9월 달과 10월 초에 씨앗 파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품종의 씨앗을 6월 달에 파종했을 경우에는 씨앗 발화 성공률도 상당히 낮고 씨앗이 발화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달에 이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중 재배 가능한 사계절용 시금치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품종이 참 다양하죠. 그렇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교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텃밭에 한 가지 품종의 씨앗을 파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올해는 이렇게 흰색 찰 옥수수를 파종했다라고 한다면 흰색 옥수수 씨앗만 파종해 주시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다양한 품종의 옥수수를 한 장소에 파종했다라고 한다면 교접돼서 알록이 옥수수를 수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월 달부터도 씨앗화 종 가능하고 늦게는 이렇게 6월 달에도 씨앗화 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씨앗화 종 시기를 좀 넓게 잡아들이는 이유라고 한다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확과 동시에 쪄먹어야지만이 옥수수 그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텃밭 공간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씨앗화 종 하기보다는 나눠가지고 2주에서 4주까지 텀을 줘서 씨앗화 종 하게 되면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경채인데요. 청경채 적기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5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씨앗화 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상추와 달리 청벌레 피해가 상당한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한냉사를 씌워서 재배하거나 또는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가지고 방제를 진행하면서 이 청경채를 재배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쌈채소, 케일인데요. 케일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씨앗화 종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도 3월 중순부터 씨앗화 종 해가지고 벌레 걱정 없이 이 케일을 재배해 보는 것도 한 가지 경험이지만 지금처럼 조금 늦은 6월 달에 씨앗화 종에서 키운 케일의 맛도 또 특별하니까요. 한 번도 이 케일을 텃밭에 씨앗화 종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한번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루꼴라인데요. 일반 루꼴라가 있고 와일드 루꼴라가 있는데 와일드 루꼴라가 좀더 맛과 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루꼴라 또한 연중 재배가 가능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물론 씨앗화 종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6월 달에 씨앗화 종 했다라고 한다면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배 기간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씨앗화 종 하고 30일에서 40일 이후부터 수확 진행 가능하니까요. 매번 놀고 있는 텃밭에 열무와 얼갈이배추 정도만 파종해 줬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루꼴라 씨앗을 파종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로 비트인데요. 비트 또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뿌리 작물일 수 있지만 비트만의 특별한 또 영양가가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잊지 않고 텃밭에 심어주는 작물이에요. 중부 지역 기준 했을 때 6월 달에도 씨앗 파종 가능하니까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비트 씨앗을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인데요. 호박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 기준 했을 때 4월 달에 파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호박 품종 씨앗 같은 경우에는 호박잎과 애호박, 그리고 늙은 호박까지 모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호박 품종인데요.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긴 호박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적기를 놓친 이후에 파종해도 충분한 양의 호박잎과 애호박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늙은 호박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수확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작은 텃밭에서는 애호박과 호박잎을 수확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박잎과 애호박을 목적으로 이 호박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요호박이나 맷돌호박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해 보세요. 특히 동요호박 같은 경우에는 호박잎이 연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호박잎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호박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 달에 씨앗 파종할 수 있는 텃밭 작물 2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몇몇 작물들은 6월이 씨앗 파종하는 적기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씨앗 파종하셔도 문제되지 않고요. 특히나 6월 달 하게 되면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빈 텃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리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작물을 심지어는 씨앗으로 파종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6월 달에도 텃밭을 비워두지 마시고 다양한 작물을 이어짓기가 아닌 돌려짓기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